하자면 사이비 과학이죠. 아, 근데 지금 우리 이 저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지금 오늘 충격인 게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믿는다. 일부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과 계신 분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아, 마치 이제 고속도로 높거나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한 것들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뭐 20%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 야 이거 나오기만 하면 대박인데 이제 이런 생각 그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거 말고는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더 많은 거예요. 결국 지역 언론 지금 이 네. TK 지역 언론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니까 났어. 지금 그게 맞아요. 근데 네. 여기는요. 축제 분위기야? 예, 설사 네. 기대가 커서 설사 유전이 없어도 네, 없어도 그래요. 시추만 들어가도 조단위 사업 개발이 들어가니까 아 그렇지. 언론사들은 그걸로 충분히 먹고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면 도배라고 있습니다. TK 쪽에서. 아니 심지어 포항이 한국의 두바이가 된다는 경우. 어 맞아. 그 아니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 오늘.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건 몰랐는데. 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먹고 살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 언론을 이렇게 좀 뻥튀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순진한 그런 분들은 야 우리 잘 살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또 기뻐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주가도 어, 주가도 막 왕창 움직이고 또 대통령이나 이제 그쪽 분들의 정서에 기대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뻥뻥질을 하는 거고 또 언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케이 하니까 아 우리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야 우리 대기만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땅값은 올라가거든요. 아 땅값도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지역에 이제 이 언론사들하고 브로커들이 끼어들어서 엄청 튀기는데 맞아요. 다만 이제 보수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수 지정은 박정희 때 그 바로 똑같은 포항에서 이 원전 사기 사건을 파헤친 사람이 조갑재 기자입니다. 예. 예, 그 사람이 거의 2년을 그 탐사 취재해가지고 사기를 밝혀냈다가 잘렸어요, 언론사에서. 독재신문.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저는 뭐 보수에서 활동할 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훈련이 돼 있어. 근데 의식 있는 이제 또 다른 일부 의식 있는 분들은 지진난다. 이거 아니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부자 된다. 우리 좋아진다. 이렇게 희망 고문이 사실 더 좋은 거죠. 유튜브에서 지금 이 조갑재 기자는 하루 종일 지금 이거 사기라고 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조갑재 직계 후보의 문갑식이 지금 거기 지진대라고 난리 치고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분들이... 세게 선동은 못 들어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경험 있는 분들이 또 취재했던 분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이거 아니, 지금 조갑재 방송 보세요. 이 사람 네. 이분의 전문가 근데 그분만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안 그런다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본 인적은 없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거든 이게? 맞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웅변대회를 나갔어. 그랬는데 여학생이 내 앞순서였는데 뭐라고 웅변하는지 알아요? 그 기억해 아직도? 북의 김일성 들어라. 우리 저 포항에서 석유 나온다. 아, 김일성아 약올라 욕 죽겠지. 용용 죽겠지. 이렇게 연설을 웅변을 하는 건데 나야 딴 걸로 했지만 다음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날 웅변대회 전체가 2주제였어. 그러면 그 여자애는 여자애는 1등 했어요? 아니 그 주제가 아니, 그런 거다. 그건 아니야.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는데. 근데 그나마 낫네. 아니 내가 저기 갔더니 한 그날 20명 넘는 웅변을 들었는데 전체가 이네요. 아, 아니 그러니까 누나도 그 옛날에 그 누나도 우리 저기 변희재 동생 있을 때 제가 노래했었잖아요. 그 소울이 풍만한 거 그거 흉내내고 왜냐면 개그맨 되기 전이었었으니까 칠광국 검은 진주 이 노래 막 하고 우리 소리 있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좀 해봐. 그것만 딱 그 부분만 알아요? 웃기는 게 좋아. 그 부분만 영나? 원유 같아. 아니 뭔가 약간 검은 진짜 느낌이 나긴 해. 아니 잠깐만. 우리 또 딴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는 내년 여기에 JM님이 누나 정신 차리래. 아 정신 차리래. 코미디가 아닙니다. 조갑재는 자기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0%다 그래. 0%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내년이나 돼야 나오는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거 이거 꼭 짚고 넘어갑시다. 네. 왜 뜬금없이 이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할 사람을 나비로 두고 본인이 나와서 이걸 브리핑하고 가서 행복하게 브리핑하고 들어가느냐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걸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죠. 아니 일단은 네. 내년까지 그거를 시추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꽂아 봐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꽂는 것만 가지고도 TK 지역이 들썩이잖아요. 들썩이니까. 들썩이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인기 없는 거를 좀 모면하고 네. 물타기 하고 그 한 네. 수조 원의 돈 가지고 또 돈 가지고 장난치고 해먹을 거고 뭐 사실 국가 부산 엑스포 뭐. 전에 부산하고 네. 분위기 비슷한 거 그렇네 그렇네 어. 하여튼 그때 천지개벽한다고 네. 두 눈을 부릅뜨고 잘 보셔야 근데 되고 왜 이렇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속을까요? 난 정말 맨날 패턴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가 많아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데도 그런다는 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 우리 말을 잘 안 믿을까? 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진짜를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세요. 예? 저희 그 이런 역전의 용사들. 왜 웃으세요 우리 김종국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입니다. 과학의 문제. 그리고 성공이 2주 전에 다 한 얘기야. 한국의 기자들이 요즘 묘한 습성이 생긴 게 대통령이 뭔가 뜻밖의 말을 하잖아. 그러면 정치가 성공이 뜻밖이잖아. 맞아. 이게 이상하게 2주 전에 했네. 각 언론사마다 다 습관이 돼버렸어요. 찾아보니 있어. 2주 전에 했어. 똑같은 얘기야. 아주 완전히 싱크로율 100%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나는 이번 사건이 무속이 과학을 이겼다. 이거는 저기 사이비 과학이 원래 독재자들의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사이비 과학이. 그래가지고 항상 과학이 타락하는 건 파시즘의 전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험과 검증이 누락된 이런 어떤 그 저기 그거는 어떤 무속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 근데 그렇게 아까 과학. 얘기했던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네. 천공이 얼마 전에 한 그 얘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얘기요? 천공이 좌파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진다. 누구누구 탄핵된다 이 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모르세요? 김종대 동생 아니 저분이 한 게 아니라 그 기사에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천공이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좌파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누구 탄핵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 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무속의 과학을 이긴다 그랬고 그 사람이 근거 없는 말을 안 한다며.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 되게 이렇게 그거 보고서 맞을 수 있다. 그럼요. 근거가 아니 그러니까 아닌, 저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가 조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의 반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폭력 그거고 내가 거지. 어제 그 저기 교포들 얘기 들어보니 이번에 트럼프 지면은 무장 시위가 많이 일어날 거래.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고 원래 미국인들의 20%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7%는 달에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한 적 없다고 믿어요. 조작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용해 먹고 음모론이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 체제가 출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어쨌든 유튜브 채널에서 성공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프레시안에 나온 기사인데 뭐라고 했냐면 4일, 6월 4일 자신 6월 4일이는 얼마 어제네. 네, 어제 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좌파가 정부를 엎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 서교 발언 후 천공이 2주 전에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맥락과 맞물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얘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법 시대에서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불안하다는 제목의 동영상 올리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프레시안에 나온 얘기입니다. 프레시안 6월 4일 20시 2분에 나온 나는 도사는 그건 저희가 나라가 망할 걸 막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이거 불안하다고 안 되고 제가 막아야지. 네, 제가 막아야지. 만들었다며. 막아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적서라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이미 오방신 시설물을 용산에 깔아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니 그거 깔아놨는데 왜 탄핵될 수 있다고 또 예언을 하시죠? 뭐 저런 식으로 뭐 불안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쪽에서는 진보는 절대로 나라를 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이상한 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봐요. 그 저기 총선 전부터 서울 경찰청장 주도로 수도권의 모든 지방청 소속의 경찰의 편제를 바꿔서 그 중에 일부 경력을 그 저기 지방청 휘하가 아니라 상황이 선포되면 용산으로 직결해가지고 여기서 서울 경찰청장 지휘를 받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건 시위대가 용산을 포위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찰 시스템을 바꿨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형사 순찰대를 기동대를 창설하느라고 수사, 정보, 외사의 인력을 빼서 별도 부대를 만들었다고 그러느라고 지금 민생 치안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얘기는 또 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히 좀 얘기 좀 난 네. 듣고 싶네요. 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